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최수정 형보다 어리잖아요. 그 이야기 지금 왜 나와? 어른인 척 하니까. 몇 달 어리다. 진짜? 어, 개월 몇 달 어려. 아, 근데 나 한 명에 그거 봤는데 그 수정이 형이 만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팔짱 끼고 있다가 팔짱 풀으던데. 형, 승철이 형이 몇 살이세요? 왜 갑자기? 아, 이승철이 형한테는 되게 꼬마 잡혔는데 막 만기 형님한테 형이 막 들이대서 내가 좀 만기 형님한테 형이 막 들이대서 내가 좀 아 이건 모래판에서만 힘이 있지. 아~ 이런 뭐 대표 이런 데 뭘 힘이 있겠어. 아~ 미끄러지지. 내가 그래서 만약에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대리석에서 그래서 재훈이가 나를 만만하게 봤고 그래서 뭐 바닷가 가면 여기 이 바닥에 자빠르지면 더 아프다. 이 바닥에 자빠르지면 더 아프다. 여기 있는 분이 더 아프다. 와, 뼈도 못 추리지. 이거는 뼈도 못 추리는 거야. 뼈도 못 추리지. 이거는 뼈도 못 추리는 거야. 아영님 아스팔트가 뭐 편하다고? 진짜 그럴 생각이면 매트리스 깔게요.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인기가 많고 외모가 수려하시니까 영화배우 제안도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사실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찍으셨어요. 광고 많이 찍었죠. 속옷, 영양제, 가전제품. 아. 그때 대우 로얄 칼라 TV 선전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칼라 TV. 네. 칼라 TV. 네. 우리나라 처음 나올 때. 칼라 TV. 기술의 승리. 대우 로얄 칼라. 역시 중요한 건 기술이죠. 천하장사 이만기가 쓰는 럭키 페리치아. 어머, 어떻게 내 치수를. 그 정도는 기본 아냐? 아내한테는 저 이만기도 넘어갑니다. 그때 그때 뭐 한 1억을 맞고 이렇게 오, 하냐. 1억. 그건 지금 어디 있어요? 어? 100억. 보여줘봐요. 아니, 그, 지금까지 자랑하셨잖아요. 7,000이면 형. 아까 이야기 했잖아. 못 들었노. 1,700만 원 받아서. 얼딱하지 마. 아, 다 나갔다고요? 그래. 큰아버지랑 옆에서 계속 깐족되는 작은 삼촌이랑 명절 때 만나가지고. 엄마들은 다 부엌 갈 거 없고.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막내. 네. 그냥. 네. 막내는 뭘 해도 안 돼. 그냥 뭘 해도 안 돼. 형이 나한테 뭐 해줬어?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천금 받았을 때 나한테 뭐 해줬는데. 해주지, 뭐 맨날 뭐 명절 때 모이면 옛날 얘기만 하고. 명절 때 뭐. 명절 때 뭐. 그러면, 어? 사파 메고 오셨어야죠. 다 벗고. 아니, 사파가 굳이 필요 없다. 일로 와봐. 지금 무슨 그만하세요. 야, 거짓말 무슨 거야? 엄마! 엄마, 형이 내 허리 잡았어. 매주 화요일 밤 9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